제가 본인 점수는 줄줄이 그냥 한 방에 쭉 나갈게요. 응? 공부줄이 길었어야 될 사주고. 응? 그리고 막말도 내가 근데 그 업을 다 못했어. 그죠? 그래서 막말을 박사, 석사해서 박사하고 해서 내가 교수가 되든 아니면 아까도 그런 분이 좀 있었어요. 좀 비슷한 분들은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선생 사주로 살아가는 사주고 내 지식을 갖다가 남한테 전파해주고 살아가는 사주요. 한마디로 전파 뭡니까? 가르치는 사주인데 내가 공부줄이 짧은 것은 아니나 남들에 비해서 내가 멈춘 것을 후회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못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직업의 관례에서 갈등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 언제부터?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서부터. 그냥 내 마음과 모든 게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따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사주가 원래는 독불로 살아가는 사주거든. 제가 질문을 일단 안 할 겁니다. 독불로 살아가는 사주야. 내 생각, 내 고집, 그대로 남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 사주도 독불이에요. 내 지식을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죠?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을 사고 있지 않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독불로 살아가야 맞아. 내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내가 그게 안 돼. 섞이지가 않아, 본인은. 그렇다고 남들 영역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게 뭐야? 그게 독불이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머리를 쓰고 나 혼자서 꾀하고 나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다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힘들다 보니까. 원래 무슨 일을 했어요? 심리상담. 역시 대박사건. 예, 그것도 독불이야. 저랑 어떻게 보면 뭐 맥락은 어떻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도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다. 예. 어떻게 뭐 심리상담 그 그냥 사? 네. 그거 공부해가지고? 네. 아동. 아동. 야, 오늘 지금 비슷한 분들이 진짜 오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독불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예.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죠? 차라리 본인은 교수가 됐어야 되는 거야. 심리상담이면 심리학 교수가 됐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왠지 알아? 교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남을 상담하진 않잖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본인은 남은 상담할 수가 없어. 왜? 그 무게를 못 버텨요. 일방적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심리학을 공부해서 남을 이해하고 뭐뭐하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간접 경험으로 공부를. 근데 그 얘기를 대화하라 하는 그 상황 자체의 무게를 본인이 버티질 못해. 쉽게 저도 얘기하면은 저는 뭐 심리상담사는 아니겠지만 또 저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뭔지 알죠? 그게 뭔 얘기랑 똑같으냐면 잘난 직장을 다닌 사람도 그냥 직장이야. 직장인들 또는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아, 왜 맨날 학교 가야 돼? 그죠? 그 느낌을 계속 갖게 되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냥 학생들은 응적이니까 살아가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졌는데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무게가 점점 커져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벗어난 거야. 근데 본인이 어렵게 공부해서 심리학 교수가 됐어. 벗어버리겠니? 안 버리겠지. 어떻게 딴 자리인데 그 무게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가벼웠어. 하지만 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일. 그래서 많은 갈등이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 직업에 모든 갈등이 때린다. 그리고 남자 복은 없어요. 본인도. 내가 항상 물어보고 미리미리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죠? 언제 왔어요? 3-4년 3-4년 전? 언제 결혼했는데? 저 27살 27에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40 하나인가?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30년 동안이야. 10대 나간도 믿겠어. 이게 어디 40이야. 그죠? 아까 오자마자 놀라긴 했지만 아이는 있고, 예, 애는 누가 키워요? 상대. 얘가 키우고? 근데 그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애정과 관심은 없습니다. 본인은.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질러 주는 거예요. 왜?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 그죠? 자, 앞으로 결혼은 또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만난 사람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총각이야? 네. 확실해? 네. 그냥 애초부터 깨끗한? 네, 네. 하긴 자격돼요. 그래서 예. 네. 하지만 내가 비치는 것은 몇 년 만났어요? 지금 1년. 1년? 예, 네. 네,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본인은 제가 총각이야 라고 물어봤던 건 그 사람이 궁금했던 것보다도 예. 네. 본인도 한번 갔다 왔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고를 만나야 살아. 알았죠? 지금 만난 사람 뭐 연상이에요? 연하예요? 연하요. 몇 살 연하예요? 한참 연하예요? 네. 한 7살? 8살? 10. 됐어. 무슨 얘기하지 마요. 제가 왜 무시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아닌 거니까. 아까도 아니라고 나왔지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 한 번 중고를 만나야 살아. 지금은 솔직히 뭐 제가 저는 보지만 본인을 딴 사람 못 보니까 뭐 10년 연하를 만나도 어색함이 없을 외모야. 오히려 동갑내기를 만나면 딸인지 알겠어. 예, 네?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 외모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참 좋은 거지만 이쁘게 생기고 젊은 게 또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지금 근데 지금 만난 남자는 내 외모로 온 사람이야. 내 외모가 동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결혼은 내가 보기엔 비치진 않고요. 지금 올해 40이잖아? 41? 예.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아. 내년에는 깨질 것 같아. 나 말은 그냥 바른대로 할게요. 내년에는 그냥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세. 43? 늦어도 44. 그러니까 셋넷 볼게요. 셋넷에 정말로 내가 기댈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나고 그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몸을 담는 곳이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한마디로 내 남자이자 내 귀인이 될 거야. 그런데 가정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가정이 깨진 사람이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두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응? 미치진 않아. 본인도 한번 갔었잖아. 웃지 말고. 그래서 사람은 괜찮아요. 매력적이고. 연하는 아닙니다. 매력보다 경제적인 게 아니, 남자의 매력은 경제적인 게 받쳐주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그 나이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운동 잘하고 수컷 같아도 거기에 따른 뭐 능력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수가 없으면 그 매력이 없어지면 허당이 되는 거예요. 매력은 꽉 찬. 알았죠? 그 나이 때는. 그래서 돈은 섹시함도 만들었네요. 아시죠? 뚱뚱한 배를 가진 사람이 돈 많으면은 어휴 그 배도 섹시해 보인대. 알았으면 네. 거기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 그때 만나게 될 것 같고 제 점사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직업이 갈등되는 게 뭐예요? 아예 색다른 거예요? 네. 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요. 해가지고 뭐 하려고? 부동산. 부동산? 네. 뭐. 투자나 아니면 정말 직업으로 개원해서 참 교수가 됐으면 좋을 사업인데 그죠? 교수가 못 됐으니까 지금 교수가 되기는 힘들 거고 당연한 거죠. 돈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죠? 한두 푼 주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힘든 거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직업이 본인하고 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썩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그 직업에서도 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부동산 종류도 많잖아요. 뭐 시행 있고 대행 있고 분양 있고 아니면 그냥 보도방 차려놓고 전월세 빼준 거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직업은 그 중에서 전월세야. 알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투자하면 본인 투자금이 없어요. 항상 허당 투자로 가. 갭 투자도요. 한숨 쉬지 말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 쪽 공부를 한다면은 부동산 쪽 그냥 실장님 같은 분들 있잖아. 그런 노릇을 하다가 내가 독단으로 찾아도 돼. 왜 내가 독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독불이라 했어요. 본인 밑에는 인복이 없어. 본인을 따르는 직원이 갖기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개발을 하고 내가 뭔가 영업을 뛰고 뭐뭐 하고 내가 오너가 됐을 땐 나 혼자 뛰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나 혼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맘만 먹으면 그죠. 부동산도 편의점처럼 하는 건 돼. 혼자서 할 수 있어. 거기서 굳이 내가 아무리 뭐 사람이 안 탄다고 해서 뭐 직원이 하나 둘 없겠습니까? 하지만 써도 그닥 탈은 안 본다는 거야. 머리 쓰는 직원이 아니라 성실한 직원 쓰면 되니까. 제 말 이해하죠? 근데 내가 머리를 쓰고 막 영업을 뛰어대고 막 이런 거는 본인하고 절대 맞는 사주가 맞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냥 정리된 물건을 그냥 보여주는 상호직인 거야. 영업직보다도. 물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본인은 사주의 융통성이 없거든요. 아시죠? 꽉 막힌 거. 예. 그래서 그 융통성은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관상도 한몫을 합니다. 그 상은 굉장히 정직한 상이야. 알아요? 그래서 그 상이 내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을 봤을 때는 살을 빼라 했거든.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가깝게 살더라고요. 저 마주치면 아마 긴장할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 아마 봤을 겁니다, 본인도. 근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분은 상이 그분을 조금 피해를 줬던 점사였고, 어제 방송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본인은 상이 그나마 받쳐줘. 본인의 없는 융통성을. 그러니까 내가 융통성으로서 이 사람을 여섯 개를 설득해야 된다면 내가 세 개만 설득해도 세 개는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속은 영어야. 본인도 알았어요? 예? 남을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야. 본인도. 그렇다고 본인 자신도 잘 못 챙기니까 그 여력이 있어야 남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알았죠? 단단해질 수 있게 약간 좀 이기적인 사주예요, 본인이. 이사주가 그래. 제 말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안 할게요. 어쨌든 부동산 쪽을 공부하고 있다면은 나쁘진 않아. 썩 잘 맞는 것도 아니나. 본인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독벌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르치 선생이거나 가르치거나 내가 아까처럼 뭐 심리학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상담을 한다든가. 근데 그 직업 자체가 본인한테는 좀 무거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풀어줄게요. 이기적인 사주라고. 남의 마음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안아주지도 못하고. 왜? 본인 힘들면 화장실 가야 돼. 아세요? 말 끊어야 돼. 그게 나한테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이상한데 하루도 못 있다 보니까 진짜 힘드신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나도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막 섞이고 살게 되고 하면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변화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를 그냥 잘 받치고 살아가요. 쉬면서 부화되면 또 쉬고 기도를 다니면서 쉬고. 근데 난 이제 그렇게 또 하루도 만들었겠지. 무당이니까 신이 또 그렇게. 근데 본인은 그 무게가 계속 쌓여서 5바이트. 아시죠 지금? 지금 딱 그게 5바이트 된 거야. 그래서 독불레 하더라도 예?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심리 이건 아닙니다. 예? 알아듣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은 그냥 한 틀에서 정직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조금 브리핑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봐서 부동산도 저희 집에 오시면 또 뭐 분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뭐 분양을 하겠다. 뭐 하겠다. 아야, 거기서 못 살아. 그 분야에도 무슨 물, 무슨 물, 무슨 물, 이게 다 있어요. 아시죠? 네. 모양새가 다 달라. 그래서 그냥 전월세, 뭐 매매, 이런 거 해서 조금만 사무실 안에서 내가 할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되는데, 내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 환경에서 내 남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방향이 괜찮다고 한 거야. 왜냐면 내가 본 남자도 좀 비스꾸리한 환경이 있거든. 그래서, 그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자가 본인을 이끌어준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요? 아까 앞전에 했던?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받쳐주고 살아가게 되지. 그게 언제? 그렇죠. 셋, 넷. 그래서 지금 그 목표대로 그 길을 가면 내가 또 그거 귀인 같은 신랑을 만난다고 했잖아, 남자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잘 살 거예요.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냥 피아노. 피아노? 그치? 예, 맞아요. 피아노 잘 쳐요? 재미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팔자에 악기도 보이거든. 그래서 약간 좀 고상함도 있는 사주야.
그래서 악기 값을 딱 비춰서 그냥 물어본 건데 피아노도 열심히 치세요. 네. 진짜로 왜 그래야 본인 머리털이 안 빠져. 알았죠? 본인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뭔가 취미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성질을 거기다 넣어야 돼. 그게 악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근데 딱 보니까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아는 게 피아노로 비쳤어요. 그러니까 더 취미를 꼭 가지세요. 뭔가 풀지 않으면 본인 병이 와. 화가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 알았죠? 어려 화를 풀 데가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풀고 사세요. 그런 거. 저도 기타에다 기타 잘 치진 않는데 그냥 맨날 이거 치면서 풀어요. 하고 나면 훅 시원해요. 기도는 안 돼. 힘들어. 일의 연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심리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본인이 참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주가 못 되거든. 아세요? 네. 예,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려놓으시고 내려놨다면서요. 그러시고 부동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 너무 큰 범주 또 위험한 투자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주 안전한 복도방이라죠 우리 때. 네. 할아버지도 옛날 생각나죠? 네. 그런 식의 운영을 좀 안전하게 해나간다면 거기서 이제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내 남자도 만날 것 같아. 뭐 그 남자가 꼭 부동산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비추는 거야.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아니면 어디 뭐 상가 주인일 수도 있겠지. 그죠? 돈 많으니까 괜찮겠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한테 맞는 물을 가서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부동산. 그 경제적으로 좀 고통이 언제쯤? 언제쯤 해결이 본인의 가난은 쭉 이어졌습니다. 예? 네? 항상 돈이 왼수야. 뭐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도 그랬고 아세요? 예. 네. 제가 아까도 뭐 그냥 병원보다 보면 아까도가 아니라 이런 사주도 많아요. 복이 좀 낮은 사주. 초년복이 없어. 응? 초년은 누구 복입니까? 예,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또 너나 가자. 그래도 부모가 잘 키워줬잖아. 그죠? 그건 됐죠. 그리고 신랑. 남복이 없어. 예. 그래서 또 결혼을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또 애기 낳고 행복하지 않게 살았죠. 참치. 그러고서. 내가 그 선장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공무주로 났으니 당연히 또 내 직업에 대한 복이 없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해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판을 뒤집어지는 해야. 그래서 이번 판만 잘 뒤집어가면 돈을 물어봤잖아요. 뭐 돈은 내가 벌어야 또 돈인 거잖아요. 하지만 누가 줘도 돈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만나는 사내도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본인. 근데 그 남자가 뭐 돈이 많아서 본인 출산해가 아니라 본인 지금 부동산 할 거잖아. 그쪽으로만 판다면은 그쪽에서도 알차게 잘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업 우지로만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면 안 되고 아시죠? 안정된 부동산이 뭔지 알잖아. 딱 부동산 간판 걸고 조그맣게 해도 구석에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은 거기서 내 신랑도 만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아셨죠? 그래서 말년에 그럼 저는 잘 살겠어요?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뭐 돈이 많았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돈은 있는 사주야.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외국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러지 않아요?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나가서 살 것 같아. 정말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노년에는 그러니까 노년을 하면은 보통 60을 얘기하죠. 그때는 본인이 60도 젊은 나이야 지금은. 그죠? 또 우리의 60은 더 젊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젊은 60이겠지. 그래서 예, 뭔가 거기서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터가 마련되는 게 보여요. 물론 가야 가는 거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세요. 네. 예, 심리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본인 지옥이었어요. 알았죠? 올해랑 내년에 시험은 올해 1차 있고 내년에 2차 있는데
운이 좀 따라줄지 아니면 올해는 1차였고 내년은 2차. 자. 무난합니다. 무난하다는 얘기는 운 때는 괜찮다는 거야. 시험 운은. 네. 대신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네. 노력, 운과 노력은 틀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된다는 건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운은 괜찮아. 나한테 운을 물어본 거니까. 노력만 하면 네. 시험 운은 따라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어렵지. 그 지금 그 만만한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일반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뭐 사복고시 갔다는데. 네. 예, 그죠. 네, 맞아. 그래요. 예, 그래도 머리 좋잖아. 노력하세요. 네. 운은 따랐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간혹 아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잘 붙더라. 할만하던데요 하는 사람도 쉽게 터지더라고. 또 반대야. 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노력을 그만큼 했겠죠. 예, 할만한데 하는 사람들은 어슬렁한 사람들도 있어. 물론 머리가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은 따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냥 조그맣게 해서 하세요. 내 팔자에 내 직업을 내가 열심히 닦아서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사람을 끌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꼭 남자 애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안전빵한 거 구석자리든 좁든 한평짜리든 수평짜리든 아니면 내가 빚을 내서 권리금을 주고 좀 괜찮은 자리 들어가도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거의 돋보려도 상관없고 있으면은 본인을 도와주는 물고기들이 들어올 거야. 알았죠? 본인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섞여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자리를 잡힐 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귀인이 내 남자가 돼서 들어온다. 또 내 남자가 또 귀인일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알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내후년부터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알았죠? 제가 43, 44세는 또 좋은 소식이 온다 그랬잖아. 그냥 재밌을 거라고. 기회도 오고. 하지만 이 직업으로 꼭 가세요. 네. 아셨죠? 네. 늙지 마시고 동안을 유지하세요. 아, 정말 처음에 무슨 진짜 10대인 줄 알았어요. 마스크 벗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딸내미를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못 보고 있는데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빠가 지금 뭐해? 지금 의사요. 의사예요? 아유 아빠 직업도 훌륭하구만. 직업도 훌륭한데 돈은 없냐? 엄청 뜯어가서 많을 거예요. 많이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나 그럼 질문을 먼저 할게요. 딸을 지금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보게 해요? 맞아요? 그죠? 왜냐면 뭐 돈은 있지 않고 뭐 돈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악압을 뒀네. 네? 근데 그 고리가 빨리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본 지 얼마 됐지? 5, 6년 그죠? 아 너무 보고 싶겠다. 지금 5학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가 10대도 되기 전인데 너무 보고 싶겠다. 마음이 아픈 염사네요. 지금이 5학년이죠? 중학교 한 나 그냥 나온 대로 볼게. 응? 위로나 위안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애가 중학교 때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응? 중학교 올라가면 또 애도 컸고 중학생이면 우리 뭐 요즘 뭐 거의 20대랑 같아 수준들이. 근데 말은 바른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애기 또한
엄마에 대한 그, 그 판단과 의식 이거 자체를 잘못 심어놨어. 그 집안에서 다 알아요? 네. 어, 그래 그럼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봐도 상처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봐도 하루 이틀 보고 끝이야. 한 번 두 번 보고 10대 때 중학교 올라가도 그냥 애가 엄마에 대한 인식을 완전 잘못 알고 있어요. 엄마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약간 정신병자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알고 있네. 그치? 악마라고. 그래 맞아. 진짜 악마 사탄으로 알고 있어. 그 집에서 그렇게 만든 게 그 집이야. 그래서 지금 봐봐요. 더 상처야. 애도 상처고 본인도 상처야. 근데 언제쯤 본다고 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한두 번은 볼 것 같아. 어? 어쨌든 보든. 근데 애랑 언제쯤 자연스러워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애가 대학교 올라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 컸을 때지. 그때는 뭘 알라이겠지? 네. 점도 점이지만 그때쯤이면 뭐가 알라이야. 엄마가 그 집이 잘못됐다는 거에. 그래서 그 때문은 친구처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봐도 상처야. 왜냐면 뭐 애한테 뭐 바른 말을 해도 되는 모를 거고 애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 보기는 되겠죠. 중학교 갈 때 한번 볼 것 같아요. 미치는 게. 근데 그거를 위해서 더 상처가 또 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맹맹무시하게 그냥 보지 마 지금은. 왜냐면 엄마 나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면 그게 아니야 지금. 응? 그냥 본인은 보고 싶겠지. 근데 애가 먼저잖아. 애가 상처를 받아. 그러면 본인도 상처가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애가 크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볼 수 있잖아. 그죠? 거기까지 봐줄게요 애기.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니요? 망칠까봐 너무 애도 약간 4차원이긴 해. 그 집 환경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단단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 틀 속에 있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애도 세뇌가 돼 있어. 맞아요? 알 거야. 본인도 거기 살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때 20대가 넘었네. 그때 가서 아니까. 그 세뇌를 받은 것도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세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건지 알고 아닌 것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 길들여져서. 근데 그거를 버리는 나이가 20대. 그럼 결과적으로는 10대 20대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좀 그렇겠지. 어떻게 크겠지. 아니? 적어도 엄마에 대한 기억 정도는 더 할 거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애가 그 틀을 잘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20대야. 커서까지도 그 환경 영향을 받고 사람들 살아가잖아요. 3살 버릇 여든이 거기 나온 거거든. 3살 환경이 여든까지 간다는 소리야 버릇이. 근데 그래서 똑똑해 애가. 제대로 된 직업 갖고 사회생활 잘 하면서 정상적이게 살 수 있는지 걱정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망설이냐면 내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네? 본인은 가슴속에 아이를 걱정하지만 그냥 그 마음뿐이야. 내가 그냥 찍어 얘기할게요. 그래야 편할 것 같아서. 뭐 애가 정상적으로 살겠다 뭐겠다 뭐가 잘못되진 않으니까. 본인도 애에 대한 애착과 어? 관심과 그것이 약해. 본인 자식이지만. 응?